각자들, 그러니까 노덕 감독님이 스타트를 하면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그렇게 욕심이 많을 줄 몰랐어요. 진짜 열심히 열심히 찍어서 아, 이 영화 잘 되겠다. 아, 나 대충 찍을 줄 알았는데 노덕 감독님이 사실은 저희 아, 프로... 매치 너무 감 이렇게 아, 그냥 뭐 하듯이 뭐 하더니 너무 너무 열심히. 아, 심은경 씨가 노덕 감독님 현장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얘기 좀. 그만하고 싶어요. 아 자꾸 너무 오해한다 그러고. 근데 가는 데서 계속 하셨으면 여기서도 해주셔야죠. 아 근데 제가 부국제 때 사실 GV 첫날에 좀 이제 부국제가 처음이고 막 공개 첫날이다 보니까 좀 흥분을 했나 봐요. 그러니까 말을 막 제가 좀 횡설수설 재밌었어요? 좀 했나 봐요. 그 자리에 제가 있었는데 어떤 분께서 아 좀 깬다 이런 글을 제가 가지고 아 그 내가 조금 다시 돌아와야 되겠다 안 되겠다 덕분에 되게 유쾌하고 재밌었는데 아 근데 아 이게 그러면은 뭐 이렇게 모인 게 또 마지막이시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완전체가 모인 행사는 아마 처음일 수 있어요. 아니 근데 이게 다시 생각보다 이게 저는 우리는 다 감독님만 저희는 아니까 그쵸, 공감이 있어서 공감이 있고 이러니까 재밌을 수 있는데 생각보다 뭐야 이럴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현장을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은 어 생각보다 별거 아니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해줘요. 아 예뻐요. 저는 제가 첫 촬영 했을 때가 저 이제 다른 3인방 홍사빈 씨, 지우 씨, 이제 이반석 씨가 저녁 6시 콜이었고 아마 리허설 포함해서 그때부터 아마 준비를 이제 했었고 저는 새벽 콜이었었어요. 거의 또 밀려가지고 한 거의 새벽 3시가 다 돼서 휴실 들어갔거든요. 근데 이제 감독님한테 이제 와가지고 인사하는데 감독님께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. 모니터에 이러고 계셔가지고 아 되게 아 역시 열정 감독님이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감독님 안녕하세요 이제 이러고 저는 또 제 역할에 대해서 뭐 얘기도 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했는데 감독님께서 아유 왔어요 예 아유 계속 뭔가 이제 좀 넋이 나가 계셔가지고 부산보다 더 리얼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. 아주 이렇게 제가 지금 좀 이제 흥분이 그 가라앉아서, 가라앉아서 예, 근데 아무튼 감독님이 뭔가 왜 열정이 없으신가라고 느낄 수도 있는 아 뭔가 아니 왜 나를 안 반길까 좀 뭔가 그래서 괜찮은 걸까 뭔가 예민한가 싶어서 그냥 이렇게 조심조심 하고 있었는데. 이게 저 그때 비가 태풍이 와서 날씨 기압이 엄청 떨어져 있었고 그리고 지하 3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주차장이니까 제가 이게 주위를 둘러보니까 모든 스태프분들이 좀비가 돼 계셨었어요. 그래서 아이고 그냥 가만히 좀 그냥 조용하게 있어야 되겠다 슛 들어갈 때까지 이랬는데 뭐 아무튼 그때 촬영은 어찌저찌 저도 무릎을 막 깨져가면서 이제 찍고 이제 잘 뭐 마쳤어요.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야산에서 촬영을 하는데 또 이제 날씨가 막 너무 덥지 사운드 뭐 그냥 비행기 날아가고 이러니까 막 비행기는 써야 되지. 예, 뭐 감독님 아 막 계속 딱 이런 모습이었어. 내가 대연을 하고 있었어요 옆에서. 이러고 계셔서 그냥 딱 계속 이러고 아. 에 그 에 앵글 뭐 에 가시죠 에 뭐 좋네요 에 이렇게 너무 아니 너무 해도 너무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엔 리얼해요. 리얼하게 하신 것 같고 아니, 정말 저는 이게 거짓말을 제가 왜 해요 이렇게 이명세 감독님이 어떤 걸 보고 열심을 하시다고 보셨는지가 이 대목에서 뭐 보다시피 아니 우리 노덕 감독님이 이렇게 막 씩씩한 소녀 같은 느낌이잖아요. 아주 이 한국 영화계 가장 미녀 감독이고 스타일리시하고 근데 뭔가 혼이 나간 듯이 움직이는 그 느낌들이 아 뭔가 일을 저지르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그럼 이제 저절로 알아서 불러가겠구나. 평상시에도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십니다. 굉장히 기분 좋을 때 막. 저희가 지금 영화 노덕 감독에 대한 노덕의 날인가요? 아니어서 노덕 우리는 안 돼. 근데 제가 진짜로 그 업자들 촬영하면서
내가 왜 스케줄을 이렇게 잡았는가, 나 스스로를 되게 원망을 많이 하고, 내가 왜 처음으로 크랭크인을 잡아서 이제 하겠다고 했는지. 그러니까 너무 일단은 그 날씨가 많이 안 도와줬는데, 이제 찍고 나서 보니까는 다른 분들은 너무나도 영민하시게 다 실내에서 찍으시더라고요. 다 세트에서, 올 세트에서 찍으시는데 나만 혼자서. 혼자 와서 그렇게 짜증을 내요. 여기 네. 왜 시원하냐고. 사실 나는 너무 이제 나 스스로가 이제 여기 왜 왔어? 네, 나는 왜 그 산으로 잡았고 공간을 왜 로케로 잡아가지고 태풍 오고 크랭크인에다가 그리고 이제 그 첫 촬영 날도 사실 그 엄청 비가 많이 온 날이었어요. 그래서 액션을 찍고 해야 되는데 바닥은 미끄럽고 또 이제 어떤 여타 사정으로 그 지하 주차장도 원래 이제 섭외해 놨던 데가 취소돼서 급하게 또 새로운 공간으로 잡고 별별일이 다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사실 혼이 어느 정도 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. 그래서 이게 처음 이제 그래도 더 킬러스의 포문을 여는 현장인데 내가 망치고 있구나 이 프로젝트를. 나는 어떡하나 이제. 그래서 약간 좀 진짜 혼이 나가 어느 정도 혼이 나가 있었던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은경 씨한테 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네, 기억이 좀 다르네요. 저는 은경 씨 왔어요. 어머 은경 씨 너무 왔어.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게 아니 아 그게 그러니까 기억이 마음은 그러셨을 거라고 생각해요. 근데 그게 저도 이해가 가는 게 정말 기압이 막 이게 누르더라고. 사람을 막 누르는 그런 현장이었어요. 그 지하에 네. 비 바깥에 비 온다 하시면 우리 다 경험을 봐서 어느 정도 짜증나는지 알죠. 내 차에 있어도 노덕강도님 얘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.